가장 기억이 닿는 옛 과거로부터 시작해 이제 새 코트를 걸치고 떠나갈 준비를 마친 화자의 곡으로 활용되는 마지막 곡 크랙 들어봤고요. 가사를 짧게 해독을 해보자면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.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였을까? 옷장에 머리를 쳐봤고 생각해보지만 내가 부순 건 진짜 뭐였을까? 그래도 나할 만큼 했어. 우리가 가눌 수 없는 감정. 나는 꽉 막힌 이곳을 떠날 거야. 코트를 걸치고 나 도망쳐야 할것 같아.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. 허물과 좀그 옷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을 저 스스로는 좀 즐거워했는데 이게 남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있잖아 이거 이렇게 막 떡밥 입고 막 이렇게 노잼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얘기하는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들이 있고요. 앨범에 관한 그러니까 마지막 곡이니만큼 현재의 저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올해 아니지 작년 초에 1년이 지났다. 2023년은 저에게 있어서 좀 많은 일들이 있는 해였어요. 어느 해나 그렇지만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어디까지 갈수 있는 사람일까? 나뭐할수 있는 사람일까? 나 어떤 사람일까?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었고 그 고민을 물고 늘어진 덕분인지 실제로 제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보게 된 구석들이 많아요. 나 이런 것도 할수 있었네. 나 이런 거 잘하네. 아, 이런 건 못하네. 근데 나쁘지 않네. 이런 뭔가 되게 다양한 학습들. 다만,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,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앨범을 만들었는데도, 세상 일이 또 뜻대로만은 되지 않으니까, 아,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는데, 현실과 타협하며 좀 아쉽게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. 하여간 그런 점까지 저를 이렇게 정오라는 사람은, 오케이, 2023년에 다 파악했어, 완료. 24년에는 그럼 뭐더 다른 것들, 올해 못한 것들 많이 해보자 라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, 여하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앨범이 결국 마지막에 의미하는 것은 제가 지내온 불행한 과거보다 그 과거를 딛고 이겨내온 현재의 저를 마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완성된 앨범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좀 그런 것들을 아우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? 그렇다 알아서 다들 찰떡같이 리슨해 주셔라 그런 의미입니다.